빵빠라빵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박쥐상자 있죠. 박쥐상자의 확률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상점에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다섯 개 중에서 한 개가 알비노 박쥐라고만 나와 있고 확률이 도대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과연 이거를 10개 깠을 때 몇 마리가 나오는지, 20개 깠을 때 몇 마리가 나오는지 대충의 확률을 좀 알고 싶어서 빵신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쥐 상자를 몇 개까지 까볼까? 100개 까볼까요, 여러분들? 100개는 진짜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되는 대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한번 까볼게요. 박쥐 상자를 일단은 20개를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20개. 하나, 둘. 20개! 박쥐 상자가 총 20개 들어있습니다. 과연 알비노 박쥐가 몇 개나 나오는지 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하나 먼저 까보고요. 두둔, 두둔, 뿅! 자, 일반 박쥐가 나왔습니다. 일반 박쥐. 근데 일반 까만 박쥐도 예뻐요. 자, 그리고 두둔, 다음 거 갑니다. 오, 이번에 알비노 박쥐! 오! 여러분, 두 번 만에 나왔어요. 두 번 만에. 두 번 만에 나왔으니까 확률 50%인가요? 네, 그렇진 않죠? 마저도 까먹겠습니다. 야, 알비노 박쥐가 벌써 나왔어. 근데 알비노 이쁘다 진짜. 알비노 좀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 검은색 일반 박쥐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다섯 개째. 자, 다섯 개째도 자 일반 박쥐가 나왔습니다. 저게 딱 숫자대로 확률이 될까요? 다섯 개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의 확률일까요? 그럼 20%인데 자 봅시다. 알비노 또 나왔어. 알비노 잘 나오네. 알비노 잘 나오네. 아, 귀여운 알비노. 진짜 귀엽다 근데.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알비노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와, 너무 귀엽네. 보자. 두둔. 자, 일반 박쥐 나왔고요. 이게 저 확률대로인 것 같다. 딱 보니까. 자, 됐고 요쯤에서 알비노 박쥐가 한 마리 나올 법해요. 지금 이쯤에서 나오는지 과연 한번 볼게요. 왠지 확률이 딱 5분의 1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과연 알비노가 나오는. 오! 알비노 나왔다. 아, 예측했어요. 아, 바로 그냥 딱 저 확률대로구나. 아, 자, 다시 한번 깝니다. 이번에는 왠지 알비노? 이러면 또 알비노가 나오려나? 자, 박쥐. 저기 일반 박쥐 나왔고요. 요 다음에 확률대로라면 요 다음에 알비노 박쥐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번에 알비노가 딱 나올 차례인데 짜잔. 아, 이번엔 빗나갔습니다. 예상인데 빗나갔네요. 슬슬 이제 한 마리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알비노가 짜잔. 아, 역시 나왔습니다. 거의 딱 20%의 확률이네. 딱 일반 박쥐 나왔고요. 지금 제가 20개를 깠습니다. 20개를 깠는데 알비노가 4마리 나왔어요. 알비노가 4마리. 하나, 둘, 셋, 4마리가 나왔네요. 이게 그냥 확률로 나와 있는 거군요. 처음에는 4개 종류의 일반 박쥐펫이 있나 했더니 그거는 아니고 똑같은 검정색 박쥐펫이 총 5번 하면 4번 정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10개를 더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10개를 더 구매를 해서 과연 알비노가 몇 개 나오는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10개를 이제 더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확률대로면은 두 마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금손 빵신. 빵신 손 노랗잖아. 보세요. 빵신 손 노래요. 금손이에요, 금손. 그러니까 알비노가 지금 3개는 나와야 돼, 3개는. 5개째인데 확률상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알비노가 나와야 됩니다. 자, 짜잔. 나오네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총 30개의 박쥐 상자를 열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얀색 알비노 박쥐는 총 6마리가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누가 댓글로 호박마차 요거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호박마차 한번 사볼게요. 오, 비싸네. 마차를 한번 불러볼게요. 와. 아, 그래도 위에 조명도 달려있고 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왠지 오프로드를 달릴 것 같은 그런 오프로드 사륜 자동차 같은 느낌도 들어요. 바퀴가 커가지고 막 그냥 다 올라갈 것 같아. 막 올라가요. 이렇게 막 올라가. 막 올라가다 막 뒤집히고요. 이렇게 됩니다. 빵빠라방 빵빵. 알비노 박쥐 굉장히 확률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 사탕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또 알비노 박쥐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